부산 가면 꼭 먹거든. 아, 예. 나는 대구탕을 지리로 할게. 여러분은 매운탕으로 하세요. 그래, 좋아요. 오케이. 아, 매운탕. 대구탕 빨리 해서 밥 먹자. 아, 대구탕. 그래. 좋아, 좋습니다. 좋아. 대구탕 가겠습니다. 자, 물. 물을요? 예. 이 국물이 맛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국물. 이걸로 한 병 정도. 한 병하고 조금 더 넣으세요. 그럴까요? 지난번에 제가 멸치 덮었죠? 네. 요즘 이렇게 다 나와요. 네. 이거 하나 통째로? 넣으시고. 네. 네. 그리고 물을 큼직하게 할 거예요. 물을 반 자르세요. 요 정도 두께? 요 정도 사이즈로. 여기 들어갈 시원한 배추 반만 쓸게요. 자, 배추는 반 개만 반 썰어 주신 다음에요. 반만. 팽이버섯 뿌리 자르고 요것만 이렇게 놔주시고 고추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이렇게. 자, 고추도 어슷하게, 대파도 시원하게. 자, 다음 미나리. 자, 다음 두부. 아주 크게 할 거예요. 반만. 지금 어간장하고 진간장을 해서 무 색깔을 입힐 거예요. 여기 밑에 어간장 한 숟갈 넣으세요. 자, 진간장도 한 스푼. 네. 네, 왜냐면 무를 색깔을 입히려고. 자, 됐어요? 네. 토막을요, 큼직하게 낼 거예요. 이만큼. 지금요, 여기 다시 건지세요. 자, 이제 다시 팩을 건져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우려냈던 거 요거를 건져내세요, 이제.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앞에 새우젓 있죠? 네. 요만큼만.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. 대구를 먼저 넣으세요. 대구를 먼저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춧가루를 네 숟갈 넣으세요. 저는 안 넣어요. 지리할 거예요. 자, 거기 매실병 있을 거예요. 자, 매실을 넣으셔야 됩니다. 매실. 매실 반 스푼. 마늘 한 스푼 넣을게요. 자,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마늘 한 스푼. 마늘, 그리고 마늘, 국물이 마늘. 우리 국물이 좀 없다 싶으면 지금 국물 넣어도 돼요. 물 넣어도 돼요. 됐어. 부재료 좀 들어갑니다. 넣으세요. 고추 먼저 들어가 있어요. 고추. 네. 배추. 그다음 배추. 버섯이 아까 너무 많아요. 반만 넣을게요. 그리고 대파가 좀 우러나야 시원해요. 미나리만 빼고 다 들어가는 거죠? 네. 미나리만 빼고 다 들어가면 됩니다. 두부하고. 내장 넣으세요. 가운데다가 쏙. 알하고 고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무에다가.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. 아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그리고 중간불로 해서 운운하게. 아, 잘 먹겠습니다. 역시 간이 아주 잘 먹였네. 됐지? 정말 시원하다. 시원하지? 동민이 아까 시원하다. 네, 정말 시원하네. 오빠 아까 뜨겁다고 그랬잖아. 아우, 맛있다. 자, 여기 간장 계장. 이 매운탕도 매력이 충분히 있고 둘 다 좀 되게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, 매운탕. 밥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얹고 먹으면서 매운탕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이 대구가 살도 진짜 너무 토실토실하고 쫀득쫀득하니. 야, 알 좀 봐라. 어린 시절에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잡고 먹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오졌지 그냥. 어떠세요? 이제 본인들이 지금 조리하신 거를 또 드셔보시니까. 내가 이렇게 뭐 몇 가지 했지만은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. 진짜 잘 먹었다. 나는 잘 먹었어요? 좋아서 내가 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지 않아.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래, 먹었지 않아. 먹었지.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거 했더니
야, 그동안 포기했던 부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어디 보자. 어머.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웃고 그럼.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유, 소중한 자리야.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먹어줘야 해. 맞아.